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들 참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자유롭고 풍성하고 힘도 있고 저는 힘도 없고 오늘 올해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 터라는 주제로 28일로 예정되었던 그러나 30일로 늘어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터였어요. 한 글자 터. 터는 기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트다의 명령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터 그 말은 이제 트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터를 트는 것이 바울 선교의 기능이었다. 그걸 생각해서 붙인 제목입니다. 터를 튼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도 넘어가지 않았던 문화권들을 넘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터를 가지려고 하죠. 터를 확장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 터를 넘어서서 가는 사역이 바울 선교 사역이었다 생각하죠. 터키가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라고. 그래서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또 키프리스 공화국. 구브로를 키프리스라고 부르는데 키프리스가 그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독립적인 나라긴 한데 북쪽은 터키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쪽은 그리스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쪽에 조용성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GMS 대표하셨었죠. 근데 이제 터키에서 26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GMS 행정일 보시다가 다시 이제 은퇴하시고 그 구브로 그 키프리스 북쪽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계셔서 저희가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먹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선교사님 안내를 따라서 남 키프리스 공화국 그 이렇게 걸어가면 바로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 울타리도 없어요. 그냥 그걸 넘어가면 이렇게 예, 그런 데인데 또 그래서 키프리스 공화국 남쪽, 북쪽 또 몰타는 이제 멜리데 섬인데 멜리데도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타도 가보고 그래서 제게 낯선 나라들에서 바울 사도와 일행들의 발자취 또 교회들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들은 왜 이곳을 걸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걸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고 보았으며 왜 교회를 그곳에 세웠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그 바위를 파서 만든 좁은 예배당. 그쵸? 결국 저희가 이제 아주 좁은 예배당에서 결국 베드로 성당까지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갑바도기아에 이제 성도들이 박해 중에 박해를 받았을 때 땅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바위를 파고 거기에 교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크기라고 하는 게 정말 요만하죠. 왜냐하면 바위를 파서 거기서 집도 만들고 교회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혀 크지를 않고 이제 물론 큰 데도 있죠. 큰 데도 있지만 대체로 교회들이 다 작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갔는데 아저씨가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는 또 특별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또 아이디를 내가지고 우리 아저씨랑 같이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었는데 또 이제 아저씨 고맙잖아요. 네,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사탕을 하나를 이렇게 하나 드렸는데 사탕 하나를 받고도 너무 아저씨가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야 그때 그 성도들은 저랬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BCD 안디옥 아시죠? 1차 전도행 BCD 안디옥을 갔는데 거기 이제 호텔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아마 호텔 주인 아저씨 아들 같아요. 청년이에요. 20대 뭐 한 23살,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 키가 크고 말랐어요. 근데 절뚝거려요. 이렇게 약간 절뚝거리고 그런데 그 휴대폰 타이핑이 굉장히 빠르고 친절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겸손한 청년을 보았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청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방을 데리고 갔는데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꾸 자기가 실수가 많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전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청년을 봤습니다. 그 루스드라를 갔는데 거기 슈퍼에서 청년을 만났는데 슈퍼가 굉장히 낡았어요. 정말 낡아. 우리 나 어렸을 때 슈퍼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슈퍼. 딱 그 루스드라의 가게가 딱 하나 있어요. 600명 사는 그 루스드라의 가게가 딱 하나 있고 슈퍼고. 근데 그 청년은 굉장히 세련됐고 휴대폰도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나라별로 하나씩 꼽으라고 하면 그 터키에서는 진흙, 그리스에서는 기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리였습니다. 길 위에 진흙,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름, 승객과 짐을 보호하는 유리. 유리는 너무 약했고 그거 다 깨고 가져갔잖아요. 기름은 쉬 없어졌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차가 멈출 뻔했죠. 진흙은 너무 물렀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골로새서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라오디게아 그 맞은편에 히에라볼리 있고 대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히에라볼리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와서 미지근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히에라볼리에 있는 물도 미지근하더라고. 겨울이어서 그런지.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렌트카가 진흙으로 인해서 오도가지도 못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한 시간 반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해서 네 명이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 결국 이제 할 수가 없게 됐고 차가 이제 올리브 과수원에 빠지기 직전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전화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그때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트랙터가 처음에 왔는데 완전히 과수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광경을 여러분이 봤으면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렌트카가 완전히 그 올리브 과수원으로 들어갔다고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터키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차라도 같이 마시자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차를 마시고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저녁을 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터키 사람들과 어쨌든 약간은 반강제적인 교제를 했죠. 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터키에서는 자동차 진흙 빠진 게 제일, 제가 15일을 터키에 있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 예, 우리가 아테네에서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가고 빌립보까지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빌립보를 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로 와야 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레데의 섬으로 갔거든요. 이제 가야 되는데 주유소가 인터넷에 있는 시간보다 빨리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주유소가 이렇게 있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빌립보가 겨울에는 거기 있는 호텔들이 다 사람이 없는 호텔들이에요.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걸 몰랐죠. 네. 그래가지고 주유소들이 모두 문을 닫아가지고 정말 이제 전전긍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있는 기름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2, 30km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갈려 그러면 주유소가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고 가자.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아.
또 전화 또 다른 데 했어. 전화를 받아. 문 닫았대. 근데 오면 해주겠대. 근데 얼마 35km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나는 못 간다. 왜냐하면 지금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그 거리에서 날도 추운데 여기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화한다고 경찰이 밤에 오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약간 사회주의 국가처럼 돼 있고 그래가지고 나는 차라리 호텔에다가 두고 그 다음날 6시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호텔에 택시가 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밤 9시고 그날 렌트카를 11시까지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기름이 30km까지 밖에 갈 수 있는 기름이 없는데 우리가 가야 될 거리는 100km인 거죠. 그래서 팀을 쪼개서 두 명이 먼저 그레드로 가고 두 명은 렌트카를 반납하고 비행기표 바꿔서 간다. 이렇게 내가 이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호텔로 가자. 그리고 호텔로 갔는데 호텔이 다 문을 닫은 거죠. 사람이 없어요. 호텔에 다. 빌립보에.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그 부부가 나와 있는 거죠. 부부가 나와 있는데 부인이 영어를 좀 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상황을 얘기하니까 24시간 주유소가 있대. 그래서 얼만큼 떨어졌냐 했더니 한 2, 30km 떨어져 있대. 이제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가자 그랬죠. 우리가 주유소를 거의 7, 8군데를 다 계속 허탕을 쳤기 때문에 이게 주유소가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었죠. 기름을 넣고 이제 렌트카 회사에다가 우리가 차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 달라. 11시 반까지. 안 된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호텔로 그냥 들어가고 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기다려 주겠다.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꼭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기 퇴근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퇴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반납하고 택시를 타고 가서 일정대로 갔습니다. 한 2시간 잤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자고 그리고 4시에 새벽 해가지고 갔는데 하여튼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제 그날 밤에 렌트카는 반납해야 되고 다음날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그리고 6시 비행기를 타고 그레드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이제 보디올, 이탈리아 보디올에서 누군가가 렌트카 유리창을 깨고 짐을 모두 강탈해 갔을 때 지역 주민,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호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차도 새로 받고 잠도 숙소에서 잘 수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저녁 8시쯤인데 7시 반쯤인데 갔더니 이제 렌트카 유리창 뒤에 다 깨지고 옆에 다 깨지고 짐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이제 지역 주민이 그 상황을 보고 경찰을 불러달라.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보디올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이제 나폴리 경찰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폴리에서 차를 렌트를 차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빌려서 나폴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폴리 경찰이 레포트를 해줘야 된대. 그 레포트가 있어야 차를 바꿔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레포트가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차를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 레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찰 레포트를 하려면 보디올에서 나폴리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데 30분. 거기서 나폴리 공항으로 가는데 30분. 공항에서 우리 숙소는 폼페이인데 폼페이까지 30분. 중간에 한번 헤매서 30분. 그래서 그날도 11시까지 오래는 거예요. 사정사정을 했죠. 사정사정. 우리 오늘 차 받아가지고 폼페이 가서 자야 된다. 그다음 또 폼페이는 전화를 해가지고
아저씨가 자기는 전화로는 영어를 못한대. 그래서 경찰관, 영어되는 경찰관을 바꿔주고 우리가 반드시 갈 거니까 문을 꼭 열어달라. 우리 갔는데 문 안 열어주면 우리는 가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경찰서도 가고 렌트카 회사도 가고 호텔도 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차도 새로 받고 잠도 숙소에서 잘 잤습니다. 차가 다 풀 커버리지가 돼서 돈을 새로 낸 건 없는데 마음을 많이 졸였죠. 유리창 깨진 차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예. 이게 그 지붕 없는 차를 타보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일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 기름, 유리는 이 땅의 터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제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하고 없어지고 물은 터이죠. 그러니까 진흙과 기름과 유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죠. 여전히 중요한 재료인데 아, 무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세우겠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1절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터에다가 집을 지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 선호가 나는 터를 닦아둔 사람이다. 그런데 그 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한 거죠. 나는 예수님 위가 아니면 집을 짓지 않겠다. 교회를 짓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를 이번에 제가 갔어요. 고린도도 꼼꼼히 보고 했는데 고린도의 터는 제가 길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길목이라는 터죠. 그 북쪽의 마게도냐와 남쪽의 펠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길목이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이죠. 바울 사도는 길목에 익숙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니까 이 사람들은 길목에 익숙한데 지금은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어요. 그 실패한 운하에 들어가요. 운하를 파느라고 결국 그 회사가 도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파기는 했으나 사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운하죠. 그래서 지금은 번지점프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쓰이는 걸 봤는데 그래서 거기도 꼼꼼하게 봤어요. 꼼꼼하게 고린도 운하를 옆을 그 운하를 차로 이렇게 다녀보면서 보고 그랬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길목에 익숙한데 그들에게 하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다. 이렇게 길목에 살기에 더 높고 견고한 성곽을 지어 안전을 확보했던 고린도와 달리 고린도의 그 이제 성주는 그 고린도 쪽 뒤쪽에 보면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 큰 성곽을 지어서 거기에서 안전을 확보했죠. 그러나 고린도와 달리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 자신이 뭔가를 지을 때 터가 되신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직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님의 집을 안 짓는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고 말하죠. 15장 20절인데요. 12장 20절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실은 20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단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원래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반대처럼 번역을 한 거죠. 우선 이제 남의 터라는 게 남의 터라는 표현을 보면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터라는 의미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다른 터죠. 다른 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썼던 나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안 짓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더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의 남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실제 원문을 제가 직역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 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목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 데리고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하고 목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교회 건물이 없어도,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겠다. 다른 데는 내가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밖에 없다. 예,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용이 돼서 아 개척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 됐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브루스 롱고네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더글라스 무 교수님 이후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두 권이 로마서 주석 중에 중요한 둘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지를 제가 못 받는 거죠. 굉장히 그 권위 있는 분들의 지지를 못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논증을 좀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기초로 바울이 개척에 힘썼다고 얘기해요. 바울의 전도 사역이 그런 특성을 갖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여러 측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원칙과 다른 말을 했고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우선 로마서 초두를 보면 같은 로마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힘썼고 지금도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남의 터에 집을 안 짓겠다는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아 거기 지금 자기가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목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해석하고 문맥이 안 맞아요. 바울 사도의 실제 사역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다시 가죠. 2차 때 1차 지나서 2차로 가고 3차 때 1차 지났다가 3차하고 2차 다시 가고 이렇게 다시 가죠.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둔 거죠. 동족을 사랑해서 회당에 들어가지만 믿는 자가 없으면 자신을 밀어내면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로마서 15장 20절은 이어지는 21절과 문맥이 맞아 보여요. 21절에 2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래 가지고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21절 앞에 헬라어 알라가 있어요. 알라가 뭐예요? 그러나잖아. 그러니까 20절의 문맥 내용과 21절의 내용은 반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는데 그러나를 뺀 거죠. 번역을 안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내용을 바꾼 거죠. 문맥이 이렇게 돼요. 20절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터 외에 다른 터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1절 그러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바나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꼭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25절 이하를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이지만 성도 섬기는 일도 병행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러나를 빼버리고 20장에서 이게 내용을 반대로 바꿔버리고 문맥을 임의로 맞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을 고려할 때 로마서 15장 20절을 통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쓴 곳이 그 말을 했던 그래서 편지를 보냈던 그 고린도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다른 터라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른 터예요. 어떤 터든지 그게 돈 위에 세운 터든 그게 사람 위에 세운 터든 그게 자존심이나 지식이나 명성 위에 세운 터든 그 모든 터는 다 다른 터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게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와 복음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14절에 소개가 되는데 놀랍게도 선함과 모든 지식이에요. 오히려 선함과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거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약간 스스로 선함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선하고 지식이 많지요. 그래서 서로 권할 만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기초한 교회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15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게 담대히 대략 쓴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인데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이방인을 받으라는 것이고 이방인 역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란 뭐예요? 로마 시민들이에요. 사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도 있고 언약도 있고 역사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자기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야 그래도 니네들은 로마 사회에서 너희들은 소수민족이야. 그리고 너희들 글라우디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 나갔다 다시 들어왔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원래는 유대인이 중심된 교회였을 텐데 사도행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였는데 글라우디오가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 다시 와보니까 교회가 다 이방인 절세기 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갔다 오니까 이제 다시 힘이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좀 별로 거시기해 보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볼 때는 니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여 이방인을 받으라. 이방인들이여 유대인을 받으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5장 7절에도 그게 나와요. 15장 7절
본문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존심 때문에, 생각과 생활 수준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서로 받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사상, 빈부 격차, 생활 방식도 넘어서서 받도록 돕죠. 네, 폼페이가 어쩌다가 소돔과 고모라 신세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 현장을 남겨두셔서 멸망의 이유를 확인시켜 주시는가? 제가 확인한 것은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동성애를 하는, 그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 말은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그 이방인들의 제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방인들의 제물을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제물을 드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방인들을 바울이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바울이 맡아서 할 때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 드리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이면 뭐예요? 이방인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도와준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열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돕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 열납되는 제물이 되죠.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셨죠.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만 자랑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진흙의 무능, 휘발유의 무능, 유리의 무능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제가 유리가 깨지면서 다쳤어요. 터키는 문에 쓰는 유리가 옛날 우리 창문에 쓰던 그 얇은 유리였어요. 그리고 안에는 불이 있고 밖에는 불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유리창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 흉터가 남았고 이게 모자를 썼는데도 여기에 이제 흉터가 남았고 여기도 흉터가 남았고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가 박혀있나 엑스레이도 찍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이 그 병원에 처음 와본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할 수도 못하고 어쨌든 의사는 그래도 영어를 좀 해서 그래서 치료를 이제 받았죠. 파상풍 주사도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유리 아시죠? 유리 깨져서 다치고 유리 깨져서 다 털리고 예. 유리 무능하다. 폼페이 가면 폼페이 그 고고학 유물들을 보면 유리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리로 만든 게 보석과 같은 거죠. 사실은 지금도 유리 공예를 하잖아요. 유리 가지고 받는 걸 하는데 왜 방탄 유리를 사용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해지셨으나 유능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능하십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일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외의 어떤 터도 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것이 학력이든 혈통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스펙인데. 그렇죠? 그게 스펙이잖아. 지금도 왠지 목회자도 그 스펙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도 차지하고 목회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은 아니죠.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4절 혹시 뜨나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7절부터 12절.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로마에서 이태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쓴 서신인 빌립보서.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생각해요.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마음을 읽는 거죠. 다 잃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얻으려는 마음이죠. 다 잃어도. 로마에 있지만 멜리데의 삶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멜리데에 함께 가셨던 목사님은 멜리데의 삶을 완전히 망가진 삶이라고 불렀죠. 부활의 권능, 그것은 죽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리고 유라굴로를 만나 렌트카가 파산되고 짐과 화물과 밀을 모두 바다에 버림으로써 비로소 부활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그 맥북 중에 제일 비싼 맥북을 잃어버렸고 기본이 300만 원짜리 아이패드 중에 제일 괜찮은 기본이 200만 원짜리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비용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제가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 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이제 더 다 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왔잖아요.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네, 그렇게 돈을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테니스 레슨도 안 받겠다. 또 노트북도 안 사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테니스 레슨을 안 받으니까 시간이 많이 났고 시간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 없으니까 전에는 제가 장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3억을 들여가지고 영상 촬영실을 만들었어요.
무슨 영상 촬영실에서 방송을 송출하니까 내일 제가 이제 거기서 송출하니까 여러분이 상태를 보세요. 네. 카메라만 700만 원짜리예요. 카메라만. 어디 가면 그 카메라만 세 대 있어요. 그 204-1호 가면 204-1 본관에.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잃어버렸고 그 다시 안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장비가 막 해가지고 그 줌 특강 이렇게 하는데 아, 그 교수님 방송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러면 교수님 그 연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14년 전에 산 맥북 있어요. 10년 동안 쓰고 이제 새로 생겨서 이렇게 묻어놨던 걸 다시 뺐죠. 다시 빼가지고 그거를 열고 제가 이제 1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연구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코던스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오류가 많아졌는데 그거는 11이고 새로 깐 거는 13이거든. 최신 버전 13인데 13이 자꾸 에러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쉽게 잘 자란 오류들이 자꾸 있어요. 11은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옛날 건데 더 좋아. 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터로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터를 더 사랑하고 그 터를 사랑하고 가는 중에 많은 게 더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무처장한테 주는 데스크탑이 하나 있어요. 엄청 후진 건데 그거 달라고 그랬죠. 그거 창고에 있는 거 필요하니까. 그리고 데스크탑에다 놓고 타이핑을 하니까 타이핑 훨씬 잘 되잖아요. 원래 노트북보다. 네,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래 은혜도 받고 삶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많이 잃어버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썼다 그러면 막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집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는 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그냥 다 잃었는데 홀가분한 정말 홀가분하고 아 그 이번에 주제가 터예요. 터. 주제가 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생각한 겁니다. 자 이번 답사에서 우리의 터, 우리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확인하는 답사였습니다. 배도 타고 열기구도 여러분 열기구 타봤어요? 갑파도니 가서 열기구 탔어요. 열기구 케이블카 2,365m까지 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가는 케이블카 2365m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11분 걸려요. 11분 올라갔죠. 레스토랑이 있는데 사람들이 밥을 안 먹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이 2시간 동안 전세 내고 밥을 먹었어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12,000원이야. 2365m에 있는 그 진정한 스카이 라운지 레스토랑에서 거기서 셰프가 직접 해준 거를 먹는데 12,000원. 그래서 뭐 이렇게 웬만한 스카이 라운지는 그 스카이 라운지가 아니에요. 2365m 정도 올라가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아무도 거기서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밥 된대. 그래서 그냥 전세 내서 밥 먹었어요. 곤돌라도 탔어요. 버가모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까지 가느냐 했더니 곤돌라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여행 정보에는 없는데. 그래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죠. 기차도 타고. 어쩌다 탔을까요? 여권을 분실해서. 로마까지 다시 가서 여권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차를 탔죠. 렌트카를 여러 번, 일곱 번, 렌트 일곱 번 했어요.
비행기 13번 했어. 비행기 13번 탔어. 수도 없이 타면서 깨달았죠. 나그네 인생길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받는 인생보다 축복된 인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잖아. 다 놓고 갈 건데 뭘 깨닫는 거야? 부활의 권능을 깨닫는 거죠. 아,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고 공부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게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진짜 은혜라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받았어요? 좀 받아야 될걸 아마. 아직 이게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그 터가 아닌데다는 집을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실히 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 눈치 봐야지, 안 그러면 스펙 쌓아야지, 안 그러면 뭔가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집에다가 내 실력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생각이 드는 한은 아직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때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여정의 연속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학년 때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2학년 때 되니까 더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걱정이 되고 아, 잘 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그 수준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니까 1학년 때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 진짜로 성장한 거죠. 뭐 성장하고 성숙해졌어. 근데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동시에 자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이 같이 자라. 그렇다고 그래도 내가 2학년인데 그래도 내가 경력자인데 이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 그 바울이 고백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은혜를 주신 거죠. 부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 위에만 집을 짓겠다는 결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멘. 특별히 내 위에 집을 지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내 이름값 위에, 내 실력 위에, 내가 가진 것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내가 무너져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9시 15분에 끝낸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네. 우리 같이 네. 기도하겠는데 네. 잠깐 기도할 때 네. 그래도 아직은 겸손할 때예요. 겸손할 때야. 그 은혜가 기본적으로 있는 때죠. 있는 때인데 그래도 작은 씨앗이라도 내가 좀 남들보다 나아야지라고 하는 생각 뭔가 좀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위에 교회 그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지어도 받을 것처럼 생각해 사랑을 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답사를 통해 또 날마다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여정에서도 그리스도와 그분 부활의 권능과 그분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분 죽으심을 본받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의 터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위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예수님만을 터 삼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